와, 진짜 맛있어. 라이라이, 어서오세요. 누나의 비스트로에. 오늘은 중국어로 짧게 웰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의 메뉴, 라멘보다 원조라는 일본식 중화요리의 간판 메뉴, 나가사키 짬뽕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 정말 만들기 쉽고 파트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컨비네이션만 하면은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리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바로 재료 손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냉동고 처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냉동새우, 냉동오징어 진행을 할 건데요. 설탕, 소금물로 해동을 하는 거 꼭 잊지 않고 적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최소한의 나가사키 짬뽕을 만들어야 하면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필수 재료로 진행을 했는데요. 더보기 누르시면은 이걸 넣으면은 더 풍부하게 맛있어요 라는 선택 재료도 써놨으니까요. 더보기도 꼭 보셔야겠죠. 자, 여튼지간에 이렇게 가마복고, 일본식 찐 어묵이죠. 이 찐 어묵도 얇게 썰어줍니다. 가마복고가 없으면은 한국식 어묵도 좋은데요. 아무래도 한국식 어묵은 국물에 오래 담궈 놓으면은 흐물흐물해지니까 이렇게 땡글땡글한 찐 어묵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당근이에요. 당근도 입에 들어갔을 때 살짝 아삭하고 부드러울 정도만 세팅을 해서 썰어주겠습니다. 자,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부드러운 나가사키 짬뽕의 밀키한 국물을 한껏 단맛을 이끌어주는 그런 필수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양배추를 정리하면서 짧게 나가사키 짬뽕의 역사와 유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국에 화교 뿌리가 많긴 하지만 보통 보다 보면은 중국 남동 쪽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대만이라거나요. 일본도 역시 중국 남동부 쪽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나 봐요. 대만 쪽 사투리 쪽이 보통 푸젠성 사투리가 많죠. 복건성이요. 이 복건성에도요, 민난화라는 중국 객지에서 쓰는 그런 사투리들이 많아요. 한국도 전라남도 사투리, 경상북도 사투리, 지역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죠. 세부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중국은 오죽그렇겠어요. 이 복건성에 민난화 그런 사투리 유형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밥을 먹었니 할 때 이제 한번 뭐해? 자봉 뭐해? 요런 식으로 자봉 식 반을 했냐? 밥을 먹었냐? 이런 식으로 자봉 자봉 하던 것들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요리 이름으로 들렸나 봐요. 이게 정착한 게 짬뽕이라고 하네요. 뭐 인도네시아의 석다에 짬뿔가 짬뽕이 됐다 요런 이야기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어권이 일본까지 뭐 피시볼도 있고 비슷한 음식 유형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중국 화교분들이 유행을 시킨 음식이니까 복건성 사투리가 정착을 했다, 이 설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짬뽕은요, 메이지 시절 초기에 나가사키 쪽에 정착했던 중국분들이 지나 우동, 차이나 우동이죠. 이 차이나 우동을 짬뽕이라는 음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팔기 시작한 게 그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주머니가 가벼운 중국 유학생들한테 싸고 맛있고 배부르고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려고 국립 끝에 만들어낸 게 이 중화 짬뽕이라고 해요.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재료 준비가 끝났죠. 재료 준비가 끝났으면은 이 육수를 만들 건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가사키 짬뽕은 가게마다 맛내기가 다 다르죠. 베이스가 되는 스프는요, 뼈국물이 맞고요. 이 뼈국물을 돼지뼈를 구워서 삶느냐, 닭뼈로 삶느냐, 아니면은 밴댕이나 멸치와 같은 그런 생선류를 섞느냐, 요런 집도 있고요. 저는 오늘 가장 간단한 돼지 사골 레기스와 치킨 부용 파우더를 섞어서 사용할 건데요. 치킨 부용은 닭의 내장과 뼈를 한꺼번에 우린 치킨 스타크하고 달리요, 닭 고기와 닭 지방만을 이용해서 깔끔한 닭 맛을 내는데 아주 좋죠. 이렇게 비율대로 돼지 사골 육수를 액기스로 만들고요. 짠맛을 치킨 부용 파우더로 밸런스를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삶고 이럴 기운이 있으면 제가 이러고 있지 않겠죠.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현실 감각 있는 그런 레시피를 항상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보시고 가실게요. 자, 육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해산물을 하나씩 스텝별로 삶을 건데요. 가장 먼저 오징어를 넣고 살짝 익을 때까지만 육수에 집어넣어서 삶아주고요. 새우 역시 오징어같이 한 7알, 70% 정도 익었다 하면은 바로 빼주겠습니다. 6알 정도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가마볶고, 이 가마볶고도 마지막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육수에 삶아주고 바로 뽑아줄게요. 자, 이러면은 부드러운 해산물들 준비가 끝났고요. 이 육수도 해산물들과 냄새가 합해지면서 더욱더 깊은 풍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바로 다음 스텝 넘어가 볼게요.
자, 야채를 볶을 건데요. 라드가 있으면 좋아요. 돼지 기름. 돼지 기름이 없다 이러면은 집에 있는 식용유 전혀 상관없습니다. 먼저 당근을 볶아줘야겠죠? 당근을 달달 볶다가 살짝 부드러워진다. 양배추를 넣고 함께 버무려줄게요. 양배추가 살짝 반투명해진다. 바로 숙주를 집어넣어줄게요. 숙주를 집어넣어주고 빠르게 한번 휘리릭 섞는다는 느낌으로 섞어주고 숙주에 열이 살짝만 통했다. 요때 빼줄 거예요. 자, 그리고 면을 한번 준비를 할게요. 면 삶는 시간은 풀타임으로 안 해도 되고요. 우리 이탈리안 파스타 만들 때 알덴테나 알끼오도 있죠? 여기서 한 알덴테 정도만 삶아주시면 되고요. 면 매뉴얼에서 70% 정도 쿠킹 타임을 가져가면 나옵니다. 육수를 부어줄게요. 육수를 부었죠? 해산물을 넣고 살짝만 따끈하게 해준다. 요 느낌으로 저어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야채를 올려주고 한번 휘적휘적 해줄게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준비하신 그릇에 면 먼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토핑들을 예쁘게 올려줄게요. 형형색색이 너무 아름답죠? 부추나 파 추가하셔가지고 좀더 컬러풀하게 진행해도 너무 좋으니까요. 자, 이 위에 후추 살짝 뿌려주면 너무 좋고요. 국물을 쭉 부어주고요. 냄새 죽여요, 이때.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너무 깊어요. 뭐 별거 쓰지도 않았는데 엄청 깊은 향이 나요. 아마 돈사골 육수의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재료도 다 알맞게 익었고요. 국물 좀 먹어볼게요. 와, 야채 육수가 제대로 나왔어요. 야채를 미리 볶아놓으면 이렇게 국물이 진짜 빨리 나오거든요. 숙주나물도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재료가 다 살아있어요, 하나하나가. 아, 진짜 한세 그릇 가게예요, 세 그릇가. 색을 위해서 파나 청경채를 넣어도 좋은데 이것도 충분히 제대로 된 맛이 나오니까 꼭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이제 현지 맛 나요. 자, 오늘은 어떠셨어요? 나가사키 짬뽕. 진짜 맛있겠죠? 만들기도 너무 쉬우니까요. 꼭 집에서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돼지 육수가 없는데 어떡해요? 이러신 분들은 뭐, 우사골 육수로 해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나가사키 짬뽕 국물에 전분물 좀 풀어가지고요. 튀긴 얇은 면에 먹으면은 일본인들 추억의 사라우동. 접시 우동이 되어 한국 사람들 걸쭉한 거는 울며 못 참죠, 그쵸? 자, 이렇게 오늘은 짧게 뜨끈한 나가사키 짬뽕 준비해봤어요. 나가사키 나베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내 레시피 응용하셔가지고 만들면 너무 좋겠죠? 한꺼번에 때려놓고 볶고 삶으시면 안 돼요. 손이 느리니까요, 그쵸?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컨비네이션을 해서 맛있게 잡숴주시는 거를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의 준스비스트로 가게 문 빨리 정리해봐야겠죠? 겨울 메뉴 고민 중인데, 아, 뭐가 좋을지 고민 고민하고 있어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남겨주시면은 꼭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자, 구독 알람 해주시고요. 댓글도 서비스로 달아주시면은 다음 시간에도 맛있고 따뜻한 힐링 음식을 준비하는 데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진짜 가게 문 정리해볼게요.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